있으면 다 죽인다 캣째. 아, 탑이 뭐야 이거. 아, 나 미드구나. 아, 어쩐지. 아, 오케이. 미드 럼블 같네요, 그러면. 그쵸? 오케이, 담배 타임. 환영합니다. 자, 미드 올라프입니다. 탑인 줄 알았는데. 미드 럼블이고, 정글 마우카이. 판은 대자연 1코어 가볼게요. 마법 저항을 한번 미친 듯이 해보자. 사나이의 자질 중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덟 번째 자질, 의지입니다. 아시겠죠? 아, 내려가면 안 되겠네. 아니, 엘리스야, 뭐해? 턴을 너무 못 빼고 그냥 바로 죽어버렸는데. 예, 럼블 여깄다. 못 내려가게 하고. 좋아요. 뭐 맞다이를 신청하냐? 미쳤니? 게임을 아주 날로 먹으려고 해. 요 녀석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의지입니다. 여덟 번째 자질. 남자의 자질. 응? 자질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솔킬을 할 수 있었을까? 절대 안 됐지. 앨리스 이 시봉새는 자꾸 무리할래? 럼블도 내려가는데? 아이 까비. 아, 이게 도끼가 안 맞네. 안 좋은데. 가볼게. 아, 죽여버려. 이 광년 이거 죽여버려. 물어. 그렇지. 미드라프 장점이 뭐야? 소규모 교전이 굉장히 셉니다. 초반에 교전이 세고 라인 클리어도 나쁘지 않고 나름 괜찮아요. 내가 너희 살렸다. 오케이, 템포 보자. 대자연 에임하고. 아, 이 신화템을 뭐 가지? 솔라리? 아니, 공템을 하나 가긴 가야 돼요. 너무 방템만 가면 딜이 효율이 안 나와, 올라프는. 맞다. 아, 이게 죽네. 제압되었습니다. 대자연의 힘 감소한 피해량 25. 약간 구더기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데서 유치아 쓰기 싫은데. 바텀에 풀고 싶은데 나는. 이거 상대 바텀 지금 바로 죽여버리자. 이게 타야겠다. 곧 이러고 이제 바텀을 터뜨리는 거야. 게임 정말 쉽죠? 그게 이제 미드 올라프시군요. 점포 가고 3코어는 방템 하나 갑니다. 지금 50이 좀 세가지고 방템을 또 뭐 갈까? 중무 갈까요? 중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아이템이죠. 게이틀리 돌풍 아니고. 존나 무리했죠?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됩니다. 개무리 한거예요. 그냥 개 사이코였어요 저는. 하지만 산에 다웠죠. 예. 아, 이거 궁 있으면 내가 2대1 3대1 싸우는데 궁이 없네.
있으면 다 죽인다 캣째. 앨리스 정신병자 같아. 에휴, 사나이와 정신병자도 구분을 못하냐? 이거는 산에 닿다고 말해야지 이걸 정신병자 같다고 저 비하하면 됩니까? 그 미드올라프는 이제 또 탑이랑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게임을 초반에 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일단 미드 챔피언이 2판은 럼블이라 유통기한 있는 친구인데 보통 약간 후반 잠재성이 좋은 애들이 미드로 오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빠진다는 거, 호중반의 그 유리함, 그거를 굴려야 돼요. 오공이 좀 문젠데. 아이고, 선포를 너무 빨리 써버렸네. 템 3신기 다 떴구만. 선포 중무 대자연. 놈의 독특한 템트리죠. 바다용, 버프 바다용. 아니 선포를 어떻게 썼지 내가? 잘못 썼는데 선포? 아, 또 물린다 또 물린다 이거 이게. 잉시 같은 이거. 아, 오공 나 오공 나 오공 나 오공. 요런 이제 올라프의 미친 강력함도 시간 조금 지나면 이제 없어져요. 요때 많이 게임을 굴려야 돼. 아, 너무 사이코처럼 했잖아. 왜 아무도 나 안 말렸어? 뭐야, 끝났네? 이퀄라이즈 이거 온몸으로 다 맞으세요, 그냥. 공속 올라가죠? 자, 빨아. 야, 마우파이 빨아. 오케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봅니다. 명예. 봅니다. 나 본다고 했다. 그렇지. 명예 4개. 데이터 보상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딜량 1등, 물리 피해 1등, 고정 피해 1등, 적에게가 한 고정 피해 1등, 정글을 제외하고 4관왕. 복합 피해랑 회복량 1등, 5관왕, 다른 피해랑 1등, 6관왕, 1관왕, 8관왕, 5관왕, 10관왕. 자 점수 꼴등, 아군 11관왕. 그렇지. 파괴한 와드 꼴등 12관왕. 네, 제어 와드 구매 0, 13관왕. 제워드 절대 사지 마세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최대 다중킬 1등 14관왕. 억제기 파괴 1등 15관왕. 진정한 사나이. 보이시죠? 누가? 내가. 영어로 미. 이것도 메모 남겨야겠죠? 2023년 2월 22일 오후 10시 56분. 백홍절 기념. 엔드 명예 4개. 알아들었어 형씨?